바우스민 농원입니다. 벽지 바르고 하루 만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벽지는 한 3, 4일 후에 말릴 테니까 액자는 그때 거르려고 여기 밑에다가 짱 놨습니다. 지금까지 걸려있던 자리, 그 자리에다가 걸어놓을 겁니다. 여기가 액자 놓는 자리인데 벽지 말린 다음에 걸으려고 준비 중이고요. 거실에서 바라다보는 나의 모종들 키우는, 우리 세미가, 세미야, 여기 못 들어와요. 엄마 조금 이따가 나갈게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세미가 밖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엄마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 요거 영상 좀 찍고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액자는 이제 벽지 말린 다음에 걸을 거고요. 여기 쫙 보면은 거실 안방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벽지 말린 다음에 에헤헤 정리할 거고요. 목탁자도 있네요. 그리고 액자는 여기 위에 액자 거는 자리인데요. 여기도 벽지 말린 다음에 걸을 거고요. 그리고 싱크대는 이번 주에 와서 새로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새로 구입했고요. 싱크대는 새로 바꿀 겁니다. 그릇들 다 정리해서 차단실에 놓으려고 정리 중이고요. 보통 밥 먹으면은 예전에 겨자쌈 4개씩, 담으면은 반찬 8개씩, 담으면은 팔팔 그릇 접시가 한 100개 정도 필요했는데 그거가 다 집에 있답니다. 호박, 작년에 맷돌 호박 18kg 나가던 거 작품으로 해놨던 거 요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여기는 다용도 호박이랍니다. 여기도 다 정리했고요. 김치냉장고 2개 있는 것도 이제 벽지 말리면은 다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릇들 다 정리하면서 벽지 말리면은 다 정리될 거고요.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나의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요쪽 방 다용도. 여기는 사랑방인데요. 우리 신랑이 공부도 예전에 했던 거, 책상. 그거는 소중히 간직하려고 두었습니다. 밖에도 보이면서, 다미아노. 액자도 걸을 건데요. 아직 안 말려가지고, 액자는 다음에 걸기로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싹 정리가 끝난 현관문까지. 세미야,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세미가 문을 열어놨더니, 안으로 샥 들어옵니다. 세미야,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레인지는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요거 싱크대에 바꾸면은 가스레인지 할 거고요. 여기에, 꽁이 꽁꽁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합창으로. 여기가 항아리 좀 보세요. 제가 간장도 담고, 고추장도 담고, 된장도 담는 항아리랍니다. 우리 집 항아리. 그리고 여기가 바오스미 농원. 요즘은 붓꽃이랑, 돼지꽃이랑 완전 환상적이랍니다. 예쁘죠? 그리고 여기는 바베큐 파티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탁자이고요. 보통 한 20명, 30명 정도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서 밥은 먹지만요. 그리고 나의 작품들이랍니다. 재라는 꽃도 이렇게 씨앗 뿌려서 해놓은 거 점점 더 커지고요. 카라도 예쁘네. 그리고 다육이도 이렇게 키우는 거랍니다. 해당화도 씨앗 뿌려서 이렇게 키우는 거고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분재들, 그리고 안개꽃 드디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꽃 씨앗 뿌려서 뿌리는데 예쁘답니다. 내 말소리가 너무 빨리인가? 영상이, 7분 영상으로 오늘은 찍으려고 했는데, 하얀아 꽃좀 구경하세요. 이게 여기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 세미가 내 장갑 물고 도망갔습니다. 우리 세미가, 여기는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여기 종이꽃 보세요. 드디어 꽃 피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도 이뻐요. 이 종이꽃이요.
보기보다 이거 종이처럼 짝짝빳빳하답니다. 만져보면은 예쁘죠? 이것이 내가 가꾸어주는, 씨앗 뿌려서 가꾸어주는, 이거 살랑살랑 예쁘게 꽃들이 피었습니다. 요 꽃맛에 씨앗 싸서 씨앗 뿌려서 키우는 거랍니다. 안개꽃 분홍도 예쁘고요. 별 모양으로 여기 다 씨앗으로 뿌리는 거랍니다. 어허허. 영상 찍으며 다할리아 꽃서부터 이게 다 완전 육묘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엄청도 많답니다. 자랑도 하면서. 원래 저 자랑하기 잘해요. 쌤이야, 이쪽으로 와. 아이고, 웃어. 내 웃음소리가 더 웃기죠. 쌤이야, 거기로 가지 마요. 쌤이가, 나만 쫄랑쫄랑 쫓아다니면서 이제 디기다릴스 꽃이 예쁘게 예쁘게 어디에서나 볼수 있게 제가 씨앗 뿌려갖고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밑에 맹문동은 싹 봄에 오래졌는데요. 싹이요. 또 새파랗게 올라와가지고요. 멋진 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쭉은 일찍 피는 거가 있고 늦게 피는 거가 있는데 지금, 세미가 막 돌아다닙니다. 우리 세미의 놀이터랍니다. 여기는 늦게 피는 것도 이렇게 가끔씩 두 번씩 피는 것도 심어놨습니다. 여기 소나무 타고 올라가는 더덕도 줄 타고 쓰고, 어머, 세미가 내가 영상 찍는다고요. 와서 내 옆에 와서. 그리고 루드베키아도, 어머, 세미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너무, 너무 웃깁니다. 우리 세미하고 노는 시, 뭐,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할미꽃이야, 뿌린 거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할미꽃이야, 뿌린 거 쑥쑥쑥쑥 잘 낳고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가 그냥 헤집고 다녀요, 우리 농원을. 세미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헤집고 다니다가 망치면은 망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노란 낯달맞이 꽃도 피려고 이렇게 봄을 잡고요. 햇빛이 오늘은 엄청도 좋으네요. 쫙 올라가서 언덕 위로, 동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벌써 7분이로 지나네요. 우리 동산에, 뭐뭐뭐뭐, 동산에 올라가면 줄장미가 막 넝쿨 타고 올라가고요. 엄청도 새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뻐꾸기가 뻐꾹, 뻐꾹, 그리고 꿩이 꿩꿩, 그러면서 합창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쌤이야, 엄마 여기 언덕 위로 올라가요. 디기달리스 꽃이 분홍색도 이쁘지만 하얀색도 이쁘답니다. 쭉쭉쭉쭉 산다고. 여기는 머위서부터 고사리서부터 별의별 게다 있는 동산이고요. 동산이 우리 집 바로 위에요. 여기는 돼지꽃이 완전 환상을 이룹니다. 우리 세미가 어디 있을까요? 데리자. 세미야, 거기 할미꽃 망치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세미가 지금 완전 할미꽃 동산에서 삽니다. 뛰어놀고. 그래서 세미가 망쳐놓는 건 망쳐놓고, 그래, 세미야, 거기 할미꽃이야. 거기는 가지 마세요. 딱 구멍 파놓는다. 이봐, 할미꽃이 다 구멍 파놓고. 가! 세미가 구멍 다 파놓. 이제 묶어놔야지 돼요, 세미. 잠시 10분만 이렇게 영상 찍을 동안 풀려놨습니다. 의아리꽃 구경하세요. 의아리꽃 예쁘거든요. 요게 몇 군데가 있는데요. 정말로 예뻐요. 청둥나무. 세미야, 이제 너 묶어놓을 테니까 이리 엄마 따라오세요. 엄마 따라오세요. 쌤이 묶어놔야지 돼요. 안 그러면은 다 망쳐놓는답니다. 내가 심어놓는 텃밭들 보면서 우리 다우쌤이 농원이랍니다. 이제 꿈은 이루어졌다. 왜 꿈은 이루어졌다고 그랬는지는 비밀, 나만 아는 비밀이랍니다. 쌤이가 뭐 나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갑니다. 7분 영상 찍을 날에다가 지금 8분, 9분, 10분 영상으로 되었습니다. 예쁘죠? 이제야 꿈은 이루어졌다. 바오쌤이 농원에서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쌤이랑 놀고 있습니다. 찰칵, 오늘도 10분 영상은 바오쌤이 농원에서 찍었습니다. 영상입니다.